느낌 오는 엔트리는 정말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엔트리. 그리고 선수의 면면을 봐도 하나같이 최고의 실력,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선수들로 장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우라는 이름이 더 튀고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92년생. 아, 저희가 뭐 대학 갈 때 태어난 김현우 선수인데 굳이 밝히셔야 해요. 네. 정말 오늘 데뷔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오히려 김현우 이 신예가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차명원 선수와에게 저그대 저그전 확실하게 뭔가를 펼쳐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네,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파란색 저그네요. STX 서울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본인의 개인전 데뷔전을 치릅니다. 파란색 저그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 주황색 저그는 삼성전자 칸의 차명원 선수죠. 현재 4전 전승, 기분 좋은 상태의 차명원 선수. 네, 또 이 차명원 선수는 가뜩이나 유리한 상황에서 방송 무대에서 뭐 저그전 접은 적이 없잖아요. 5전 전승, 공TV 클래식에서 마재훈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적은 있지만 현재 공식전에서는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김준영, 배병호, 정명호, 박재혁, 김정우 선수까지 방송 무대 프로리그에서 7승 2패라는 김가희 감독이 딱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차명원 선수가 완전 신의 김현우 선수를 어떻게 또 풀이를 해낼지 이것도 정말 궁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은동 감독에게 도대체 이렇게 신예를 내보낸 계산이 뭘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긴장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다, 팀 내에서도 저그대 저그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만큼 감독이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는 김현우 선수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프로리그 무대에 3세트에 배치될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저그전은 집중력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예 선수 첫 무대라고 한다면 이 저글리 움직임 그 하나에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을 차명원 선수는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긴장만 안 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김현우 선수는 아직까지 경기장에 나오면 좀 긴장하는 네. 편이라고 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경기 전에 뭐 얘기를 해봐도 저그전이 가장 자신이 있고요. 네, 현재까지 긴장이 되지 않지만 경기석에 앉으면 잘 모르겠다 라고 네. 말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지금까지 움직임은 크게 뭐 걱정이 되는 그럴 정도는 아니어 보이고, 또 상대보다 좀 빠르게 스프링풀을 들어가면서 약간 더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 그리고 차명원 선수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차명원 선수 역시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막으면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해처리를 짓기 위한 드론의 움직임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차명원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명원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이 앞마당을 가져간 저그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마당 가져간 저그들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차명원 선수가 김현우 선수가 신예 선수라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잘 방어만 한다고 한다면 중후반 넘어가면 차명원 선수한테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빌드입니다. 네, 그럼 당연하죠.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데요. 차명원 선수가 이걸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차명원이 멀티를 가져간다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네. 다음 작전을 가져갈 건지 빨리 판단 내려야 돼요. 네, 안마나 멀티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자원적인 측면에서 이 레이더 설트에서 이 6시가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12시보다 자원 체질 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라볼 때 김현우 선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빠르게 레어 가서 뮤탈 위주로 상대방보다 테크와 가스에서는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뮤탈을 빨리 모으게 되면 앞마당과 본진 왔다 갔다 하면서 승부를 한번 볼 생각인 거예요. 네, 워낙 이 레이더 어설트 2가 본진 간의 공중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는 아마도 공중 간의 거리를 이용한 뮤탈 여기에 힘을 좀 주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고요. 일단 상대방의 움직임들은 다 오버로드로 뻔히 보고 지금 계산이 끝났어요. 지금 저글링 숫자 너무 적게 뽑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와서 4대4 맞춰주고 앞마당 쪽에 오버로드 떠있는 지금 김현우 선수 드론 보충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저글링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역공을 좀 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숫자는 이길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더 많이 저글링을 뽑아낸 상태고요. 스피드업 됐거든요. 드론 아쉽지 않습니다.
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키죠. 이 저글링 3개 잃게 되면 총 4개 합쳐서 잃으면서 앞마당 밖에 바로 날아가게 되는 네, 그런 피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차명한 선수 꼼꼼한 네, 치밀한 그런 저글링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드론 잡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일단 저글링을 좀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지금 스피드업 된 거를 10분 활용해서 저글링을 묶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글링 4기로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시간 버는 거죠. 야, 진짜 배짱 좋네요. 네. 지금 차명한 선수 예, 저글링 발 묶어두고 상대가 이거 따라오니까 그 사이 앞마당에 드론만 쫙 찍어놨어요. 야, 야. 아무것도 없어요. 썬크도 없고 예. 지금은 단 저글링 3기로 지금 신예이기 때문에 이게 통할 거다라는 생각이 계산이 된 건가요? 예, 올 때 즈음에 본진의 스포 앞마당에 썬크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막아버리면 되고 앞마당에 스포 하나 성큰 하나 지어버려도 되거든요. 결국 앞마당만 돌리게 되면 질만한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자 이제 뮤탈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선수 본진 쪽에 있는 오버런드 먼저 처리를 하고요. 입구 쪽에 저글링 3기는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자 오버로드 하나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앞마당에 드론 보충하면서 주무방 가면 이긴다 이거죠. 아, 결국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차명원 선수 CJ 김정우 그리고 박지혁 선수에게 각각 저구전 승리를 거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신예 김현우 선수를 상대로 기분 좋게 끌고 네.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저글링이 한 바퀴 뒤로 돌아서 예, 저글링의 본진 난입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차명환 선수의 오버로드가 예, 뒷길 잡고 있고 예, 정면 지역에는 이 스포 위에 뮤탈리스크를 띄워두면 되거든요. 예, 띄워두면서 예, 앞마당 지역을 지금 지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본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필요해요. 네, 김현우 선수의 저글링이 뜁니다. 저글링 자, 숫자가 꽤 돼요. 김현우 선수는 여기에서 저글링과 함께 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일단 뮤탈 숫자는 김현우 선수가 예, 많아 보이는데 오, 저글링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자, 본진 네. 안쪽의 스포는 아, 근데 일단 본진 쪽의 저글링은 아, 결국 드러나가 또 놓쳤고요. 네, 흔들리죠. 이거 다 정리를 하고 가야죠.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앞마당 쪽이. 자, 드론 3개째까지. 야. 그리고 앞마당 또 깨지기 직전이에요. 야, 이거 글쎄요. 정말 그 앞마당에 저글링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당황을 많이 했나요? 가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아예 성크 하나 정도도 있거나 저글릴 수가 없다라면 뭐 그런 수비가 필요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네. 자, 또 하나 잡혔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글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글링 두 개씩 들어오는 거에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되어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되고 있죠. 아예 뮤탈스커즈로 오히려 역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쪽이 차명한 선수가 됐고 그 사이 김현우 선수는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한 번 올 때 막아주는 그런 지금 플레이. 와, 노련한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딱 정확하게 예, 스포컬론이 딱 지으면서 상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플레이까지 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차명원 선수가 앞마당을 살렸다는 점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만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차명원 선수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참 그런데 참 이 사이에 또 뮤탈이 엇갈리고 그렇죠. 잘 안 풀리네요, 차명원 선수가. 상대가 가장 빈 공간만을 딱딱 치고 있어요. 자, 뮤탈 교장 여기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이러면 예, 서로 간에 예, 저 파란색 김현우 선수가 아, 이어들어요.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만 보상하게 되면 되는데 비슷비슷한 남녀 뮤탈이 있거든요. 자, 남녀 뮤탈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예. 더 많은데요. 한 개 정말 더듬하게 덜덤하게 딱 한 개 더 많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김현우 선수가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스쿨 쫓아갑니다. 오, 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그러게요. 예. 그런 뮤탈리스크를 예, 지금도 상대방이 앞마당 가스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투에이철이 저글링 계속 막 저글링 뮤탈리스크까지 다 섞어서 앞마당 그냥 뚫어버려야 됩니다. 김현우 선수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확실하게 지금 승기가 간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내 승리로 끌어올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저글링 올라가요. 저글링 올라갑니다. 예, 그래도 드론 보충을 지금 한 번 또 했었던 차명화 선수는 드론 보충 한 번 할 때마다 위기 상황이 한 번씩 더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시간을 더 벌 수 없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 계속 두드리는 거고 저글링은 계속 올라가요. 끊임없이 갈 겁니다. 그래도 막기만 막으면 앞마당이 있다라는 그 예, 측면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네. 자, 뮤탈 하나씩 그리고 저글링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피해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김현우 두드리고 두드리니까 차명환 선수의 걸 빼어서 오는군요.
예, 열릴 때까지 두드려주면서, 와, 진짜 이 김현우 선수의 근성, 공격적인 측면, 괜찮거든요. 네. 예, 그래도 차명한 선수는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 뮤탈리스크는 할만했잖아요. 천천히 모아지면서 뮤탈 간의 제공권 싸움만 지금 펼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뮤탈 숫자가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차명환 선수가 갖고 있는 뮤탈 숫자는 꽤 돼 보입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좀 수세적으로 몰려있다 차명환 선수지만 예, 지금도 경기 그리고 차명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갖고 있는 뮤탈 예, 숫자도 갖고 있는 뮤탈이 많고 예. 가스도 스컬지에 많이 생산했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가 없는 김현우 선수가 딱히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저글링 많아봤자 뮤탈로 수비하고만 있으면 되고 네? 이렇게 오히려 본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뮤탈이 활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쳐서 드론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야, 공격할 수 있고요. 자, 뮤탈이 이렇게 활동적이게 되려고 한다면 차명환 선수 안정적으로 본진에 썬큰 하나만 더 지어진다고 한다면 뒤 안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견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쿠션 공격으로 김현우 선수 계속 타격을 입으니까 나머지 저글링들로 시간을 벌려는 작전이에요. 네, 그리고 차명환 선수가 이 드론 욕심을 좀 버리긴 버려야 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네, 드론 이미 있을 만큼 있습니다. 앞마당 멀티를 꼭 머릿속에 생각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뮤탈로도 되거든요. 짠해서 본진은 그냥 서클 하나 지어버리고 뮤탈로 앞마당 상대방의 멀티 주지 않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멀티를, 멀티도 아니죠. 지금 같은 해철이 갖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병력 숫자로도 얼마든지 김현우 선수와 싸워서 가능해요. 자, 해철이 수는 앞마당이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현우 선수가 해철이가 하나는 더 많지만, 네. 자원 채취 면에서는 같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나머지 네. 저글링 살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차명환 선수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계속 쌓아요. 네, 뮤탈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도 상대 본진에서 그 일꾼 때리다가 몇 대씩 쓰리쿠션 공격이 좀 얻어맞았거든요. 일단은 예, 그런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빠졌고 변수 만들기 위한 김현우 선수의 몰래 7시적 멀티. 하지만 그 지적에 오버로 떠있는 게 아, 김현우 선수 일단 이 멀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차명원 선수는 참 착하죠. 김현우 선수의 움직임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자 오버로드 딱 대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여기 뮤탈. 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지만 이제 뮤탈을 차명원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스쿼트 타임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와서 네, 그래도 뮤탈은 차명원 선수가 많아요. 예. 그렇죠. 아, 결국 멀티의 시도는 제거를 해버렸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뮤탈이 한 차명환 선수가 6, 7개 정도 돼 보였고 네, 지금 김현우 선수가 한 4개 정도 지금 돼 보이는데요. 3, 4개 스컬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 뮤탈은 지금부터 스컬지보다는 뮤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마당 멀티에 익스트레이터가 남아있는 차명환 어떻게든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김현우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여기서 또 드론 상대 스컬지에 요격당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스컬지로 피해를 주면 김현우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아슬아슬합니다. 양 선수도 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슬아슬하다. 확실하게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면전으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 사이에 김현우 선수는 저글링으로 계속 뛰어들어 올라갑니다. 자, 김현우 선수 스컬지 하나 더 추가하면서 같이 진격을 하죠. 저글링도 계속 밀어붙이나요? 네, 그래도 어차피 저글링 수가 많지 않아서 앞마당을 깨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드론만 잡으면 네, 드론만 올라간 목적, 소기의 목적은 그래도 달성이 됐습니다. 또 쫓아갈 때 뮤탈리스크 앞마당 다시 가면 되고요. 아, 끊임없이 김현우 선수는 저글링을 이용해서 차명환 선수를 계속 괴롭혀주는 플레이를 합니다. 네,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뮤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끝까지 웃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는 뮤탈 많이 따라왔죠. 스컬지만 잘 잡아주고 지금처럼만 공격 잘하게 되면 김현우 와 컨트롤 괜찮아요. 좋은데요. 앞마당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차명환 선수와 그걸 기필코 주지 않겠다는 김현우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네, 본진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플레이하거나 드론 욕심을 조금 덜 부리면서 저글링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는데 차명환 선수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좀 드론 욕심이 상당히 좀 지나치네요. 네. 예, 그런 것이 좀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김현애 선수는 기회를 잘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않는다면 차명환 선수가 그런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김현웅 선수의 이런 계속 되는 공격을 조금은 수월하게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김현웅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패턴이 같아요. 뮤탈리스크로 한번 찔러주고 저글링 한번 찔러주고 그리고 본진 그리고 또 다시 앞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는 말. 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저글링 내주고 공중에서 네. 저글링 내주는 대신에 먼저 내선 뒷공분이 잡힙니다. 김현우 선수 스코지 거의 다 하나씩 격주시켰거든요. 컨트롤 완전 좋은데요. 김현우 선수 별로 안 맞았어요. 네, 상대방이 특히나 저글링 대주면서 먼저 예, 상대방이 뮤탈 체력 깎아주고 있고 저글링 또다시 난입. 그러니까 얘 또 드론 하나 잡히고요. 예, 올라간 저글링들은 결국은 뭔가 하나씩 물어뜯습니다. 아, 그냥 앞마당에 그냥 성큰 하나 지어버렸던 거 아니면 본진에 성큰 하나 짓고 앞마당에서 뮤탈 저글링으로 같이 지키고 있거나 뭐 이런 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차명환 선수가 김현애 선수의 경기력에 비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더 떨어지네요. 네. 김현애 선수가 더 좋은 경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힘을 어느 정도는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차명환 선수는 여러 가지로 힘이 계속 분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김현애 선수의 집중된 힘에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이 김현애 선수 멀티 은근슬쩍 가져갔어요. 자, 김현애 선수는 저 지역에다가 스포 볼로니를 줄 수 쫓아가는데요. 스포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와, 자신의 스커지는 격추했고 네. 그러면서 자신은 안 맞고 드론 피해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유닛 보세요. 스컬즈 다수입니다. 스컬즈 다수는 후반에 힘이 약해지는 유닛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저글링의 견제 7시 멀티 완성. 김현애 선수가 이제 뮤탈 수도 따라왔습니다. 아, 이거 거의 뭐 역전하는 분위기로 김현애 선수가 만들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저글링 두 기씩 한 기씩 보내서 차명원 선수의 뮤탈 리스크를 묶어놓는 이런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김현애 선수는 저렇게 저글링으로 앞마당과 본진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차명원 선수는 저글링이 있어도 김현우 선수의 7시 지역의 멀티를 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정도만 해주고 빠져도 본진 저글링 두 기가 또다시 상대방을 괴롭히고 일단 이 뮤탈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커지에 꽤 많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이야, 이건 차명원 선수가 정말 좋았죠. 그렇죠. 뮤탈이 꽤나 잡아줬습니다. 네. 자, 차명원 선수도 계속해서 공중 싸움에서 질 수 없다. 또 그리고 저글링. 아이고, 아,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정말 김현우의 저글링 특공대. 아, 훈련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 초기 드론 욕심 조금만 덜 부렸으면 이렇게 될 만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참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삼성전자 벤치에선 아쉬울 것 같고요. 네. 예, 그래도 이 저글링의 난이만큼은 막아야 뮤탈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가 있죠. 또 앞마당과 본진 양쪽으로 또 물어뜯고 있어요. 잘하는데요. 예, 김현애 선수의 플레이가 처음 나온 선수가 이렇게나 이쪽저쪽 흔들기를 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네?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역전해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외톨이. 아이고, 이렇게 추운 경우에 아, 솔로는 힘이 들죠. 네. 아우, 왜 이제 겨 막 온몸에서 묻어져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자, 앞마당은 가까스로 겨우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루카 포우즈가 공군 에이스를 3-0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네요. 자, 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참 르카 포즈는 예, 2연패 중요한데 연패 끊었고 역저글링으로 이 멀티 그리고 뮤탈이 이 지역 지키러 올 때 네? 네, 상대방의 뮤탈은 스컬지가 지금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스컬지를 뭔가 재미봐야 되는데요. 아, 야, 스컬지가 많이 왔지만 아직 스포클론이 인색했거든요. 네? 서로와는 뺄 수 없는 교정. 자, 차명환도 드디어 저글링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내가 갚을 타만 네?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라고 결정하거든요. 뮤탈 싸움에서 지나요. 뮤탈 이렇게 되면 가볍어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차명환 선수가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지지 네. 신예 김현우 선수 LCX 서울 김은동 감독이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저그전 잘해요. 자신있게 내보낼 만한 그런 선수였네요. 네, 잘하네요. 정말 중요반의 방송 연기 첫 번째죠. 개인적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이 정도면 팀 내에서 대마저 100% 100점 이걸로도 모자릅니다. 네. 정말 100점 만점 110점 120점 더 줘야 돼요. 맞아요. 점수 후하게 줘도 되겠습니다.
취니엘 선수가 자신의 개인전 데뷔전을 하는 선수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